OSEN 한용석 기자 강정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국 피츠버그 지역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5일 강정호의 성공과 불명예라는 제목으로 강정호 특집 기사를 다루었다. 강정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까지 과정, 메이저리그 활약상, 음주 운전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돼 2017 시즌 휴식, 최근 도미니카 윈터리그 등 다양하고 폭넓은 내용을 다루었다. 매체는 강정호의 비자 재발급은 또 거부될 것으로 본다. 강정호가 피츠버그와의 남은 계약을 파기하고 방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사를 쓴 스티븐 니스빗 기자는 도미니카를 방문했고 강정호가 뛴 아킬레스의 매니 악타 감독의 인터뷰부터 소개했다. 악타 감독은 강정호와 우리 팀 모두 좋은 조건이었다. 처음에는 팬들도 강정호를 반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정호의 스윙은 1년 동안 라이브 피칭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드러냈다. 팬들은 강정호를 향해 불평했고 인내심이 없어졌다. 결국 강정호는 24경기에서 타율 1할 4푼 3리 31삼진을 기록하고 방출됐다. 악타 감독은 강정호의 부진에 대해 적응의 실패다. 낯선 리그고 스케줄은 들쭉날쭉한다. 원정은 버스로 다니며 3시간을 이동하기도 한다. 음식도 직접 챙겨 먹어야 한다. 클럽하우스에 요리사가 없다. 슈퍼마켓에 가서 샌드위치나 초콜릿바를 사서 먹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강정호가 처음 왔을 때 이런 점을 주지시켰다. 그는 점점 지쳐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생각됐다. 강정호는 두 달 만에 몸무게가 5kg이 줄었다. 힘을 되찾지 못했다. 도미니카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료들과 소통, 친화력에선 칭찬했다. 아킬라스 동료들은 강정호는 영어로 팀 동료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고 쉬는 날에는 몇몇 동료들과 럼공장, 시각공장 투어를 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2011년 1월 브랜든 나이트가 플리로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닉센 캠프에서 강정호를 처음 만났던 일화. 밤늦게 캠프에 도착한 나이트가 혼자 야간 훈련을 하는 강정호를 만나 악수하며 인사했다. 나이트는 그렇게 물집이 많은 손바닥은 처음 봤다고 했다. 강정호의 아버지가 어린 강정호에게 처음 야구를 입문시키면서 장차 박찬호처럼 메이저리그가 될 것을 믿는다고 말해준 일화. 류현진의 KBO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강정호가 홈런을 친 일화 등 다채로운 이야기도 소개했다. 강정호는 2018 시즌 $300만 연봉, 2019 시즌은 $550만의
구단 옵션이 있다. 올해 연봉은 강정호가 비자를 발급받고 피츠버그에 합류해야만 받을 수 있다. 매체는 강정호의 비자 재발급은 또 거부될 것으로 본다. 강정호가 피츠버그와의 남은 계약을 파기하고 방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사진 아래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 캡처.